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영상은 초보자일 때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옥타브 연습 방법입니다. 먼저 초보자분들께서는 호흡을 조절하시는 방법이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더 익숙하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하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연습 방법은 바로 옥타브 키에서 저음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 연습 방법은 텅잉 없이 호흡을 컨트롤해서 소리를 고음에서 저음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고음으로 가는 연습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께서 흔히 하는 연습 방법 중에 고음만 따로 롱톤을 한다거나 저음만 따로 롱톤을 하는 연습 방법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 연습 방법은 호흡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고음과 저음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연습 방법은 고음과 저음 호흡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음과 저음은 압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그리고 그 호흡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먼저 1옥타브 저음도에서 3옥타브 고음도까지 올라갔다가 텅잉 없이 그리고 호흡도 끊김없이 내려오는 것을 한 세트로 해서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방금 연주했던 것처럼 저음 도 1옥타브 도에서 3옥타브 도 그리고 다시 저음 1옥타브 도로 한 세트로 끊기지 않게 텅잉 사용 없이 호흡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저음 도뿐만이 아니라 1옥타브 레부터 3옥타브 레 그리고 1옥타브 미부터 3옥타브 미 1옥타브 파부터 3옥타브 파까지 이렇게 저음과 고음을 끊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옥타브 연습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텅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호흡 하나로만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레의 3옥타브부터는 사이드 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연습도 필수적으로 따르는데요. 1옥타브 레에서 3옥타브 레를 하실 때는 이렇게 사이드 키 하나를 눌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운지법 연습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머지 레, 미, 파, 옥타브 연습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음 1옥타브부터 3옥타브까지 왔다 갔다 반복하시면서 저음에서는 확실히 저음 압력으로 내가 잘 풀어서 내렸는지 그리고 고음에는 내가 확실히 고음 압력으로 높게 쏘아서 잘 올렸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연습 방법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고음에서 저음으로 소리가 잘 내려오지 않는다던가 저음에서 고음으로 소리가 잘 올라가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고음에서 저음으로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압력도 다시 풀어주셔야 되고 또 저음에서 고음으로 압력을 올릴 때는 풀었던 압력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위로 쏘는 연습을 번갈아 가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고음 압력과 저음 압력을 몸에 충분히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